우리 시장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감도가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상당히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박남열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짝을 요약을 하자면 연기금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가 테이퍼링 불확실성과 셧다운 공백에 따른 4분기 경제 지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대치를 상회하는 3분기 기업 실적 등으로 인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국내 증시는 장중 한때 시가 금방까지 낙폭을 줄였던 코스피가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도로 인해서 수급 부담을 좀 안고 낙폭 확대를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9일 개최되는 중국 삼중해전에서 개혁 정책에 대한 우려로 이제 21 이평선 2034포인트를 하향 이탈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는 어저께 무난히 날로 휴장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어저께 순매도 규모를 보게 되면 한 2114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 1000억 이상의 순매도를 한 경우는 처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는 좀 유지한 반면에 운수 장비 업종과 화학 금융 섹터에서 상당하게 좀 착실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철도 섹터가 좀 반토막이 굉장히 컸고요. 조선주는 신조선가 지수 추가 상승에 따른 상선 업황 개선에 의해서 조선주의 반등이 좀 돋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조정을 이어가게 될까요? 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긍정적 시간을 유지하되 보수적 접근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대형주 흐름이 약세를 좀 예상해 볼수 있고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에다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미국의 3분기 GDP하고 고용 지표, 실업률 등의 미국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이제 이번 주에 막그어 실내의 검증이 좀 필요한데요. 2020에서 206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50선을 내려오기 위해 저항선 돌파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주가는 단기 추세선인 21일평선 2034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펀드 환매 물량이 추가 출회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IT 중심으로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 중심으로 트레이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전망해봤습니다. 현대증권 박남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